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바라보는 우리 나리꽃. 저는 창을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려고 이렇게 창가에 창을 제일 방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방은 창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지금 이렇게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게 보이죠?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꽃을 심을 때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항상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밥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목련, 지금 이 파란 잎새가 목련이에요. 목련이 아마 손을 뻗치면 저희 방으로 가지를 뻗칠 수 있을 만큼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창을 이렇게 올리면,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 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쪽 창에 나비도 날라왔네. 엽나무도 이렇게 크게 제 창문을 전체를 다 2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꽃나무들이 이 무궁화는 저쪽 방에 창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국화꽃이 여기서 잘 보이네. 국화도 한 송이인데 올해는 이렇게 엄청 많이 폈습니다. 무궁화꽃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엄나무 제 커튼입니다. 와, 카페에 가봐야 되는데, 오늘은 몸이 너무너무 아주 힘들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청소를 마무리를 다 했는데, 또 싱크대 작업하면서 다 둘러엎어가지고 일이 매듭이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새들의 잠시 쉬어가는 쉼터예요. 전봇대인데 이쪽 창가는 하늘이 다 보입니다. 또이 담쟁이가 2층은 전체를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1층도 또 메꾸려고 지금 얘네들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산이 사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막 너무 어지러웠는데 이렇게 창가가 다 보이도록 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창문을 항상 이렇게 서서만 바라볼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도 볼수 있는 그런 창을 제가 이집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보면 하늘이 다 보이고 침대를 이쪽으로 뒤집으면 이쪽 산이 보이고 거실까지 전체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집이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여기 창문이 색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죠?
이 창문을 시스템 창호가 돼가지고 닫아놓으면 새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바보투 예전에 아는 언니랑 수산시장에서 꼬막을 한 자루를 사가지고 여기로 왔다 그래요. 문을 두들겼는데 제가 그때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잠이 들었는지 아무리 두들겨도 빌도 없으니까 꼬막만 팽가쳐놓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요즘 창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리님들 제 창가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아, 빨리빨리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언제나 여유롭게 예쁘게 오픈을 하게 될지. 알겠습니다. 제가 누워서 갑자기 이렇게 창밖에 바라보이니까 한편 찍어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사르비아가 빨갛게 이글거리게 그냥 완전히 불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참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줘서